바야흐로 김병철 전성시대다. 마르지 않는 시청률쌤 연기요정 김병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직접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지금 니들 때문에 에코피콘 1급 발령됐어. 전쟁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 자가 바로 왕이며. 가자해.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여기 스카이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남편 죽었다고 거짓말 치자면 언제고 이럴 때만 뭐 아시는 척이야. 참고로 그런 거는 다른 윗년차 레이스턴트한테 전화해. 아, 아니 그 저 우리 뭐 말 그대로 요즘 정숙이 누나 남편. 네, 네 그죠. 어, 닥터 차정숙의 인기의 부부를 연달아 모시게 됐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엄정화 씨를 모셨고. 오늘은 이제 김병철 씨를 모셨는데 JTBC 역대 시청률 순위 3위가 스카이캐슬. 네. 그 뒤 4위를 이제 닥터 차정숙이 바짝 쫓고 있는데 우리 그 뭐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우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병철이가 병철이한테 도전하는 느낌이다. 예. 아... 네.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병철 씨는 이제 수줍음이 굉장히 좀 많은 네. 그죠? 의외로 또 수줍음이 좀 많으세요. 예, 좀 낯이 약간 가리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색한 상황에서 좀 얼어붙는 면이 있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좀 뭐 리액션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강경 씨 결혼식 때. 어, 맞아, 맞아. 사회 보셨잖아요. 네, 제가 봤어요. 아, 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결혼 사진 찍는데 단체 사진. 네. 제가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쭈뼛대고 있는데 선배님이 네.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옆에서? 어. 옆에서?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옆에 서서 사진. 뒤에 자꾸 한 발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예. 네. 이러라고 그래서 같이 좀. 아, 병철 씨 맞아. 옆에 있었네요. 네. 아니, 그 저 정숙이 누나 남편이라고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했지만 요게 이제 그 극중에 이제 비겁하고 좀 치졸하고 얄밉고 나쁜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미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잠잠해.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남자 될 거야. 아빠, 아빠. 남편이요? 죽었어요. 이게 저 뭐 연일 기사도 굉장히 좀 뜨거워요. 김병철 왜 미운데 예쁜가? 허술하고 여린 마성의 한 남자. 이런 수식어 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정도로까지 평가를 해주실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도 나쁜 면만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좀 다른 면모들을 좀 발견해서 연기에 반영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래도 뭐 주변에서 뭐 그 인기를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감할 때는 시청률 숫자를 볼 때 정확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그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뭐예요? 모임 때문에 가끔 이제 지하철을 제가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탔는데 마스크 쓰고 탔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눈치로. 근데 이렇게 가려도 김병철 씨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많이 알아보시지는 못하세요. 아, 그죠, 그죠. 네. 저희들도 이제 마스크 쓰면은 조세호 씨는 알아보더라고. 바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조세호 씨는 알아봐요. 예전에 한참 상대적으로 체구가 나갔을 때는 이쪽 보고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쪽 살을 보고 어? 저 조세호 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후방 45도에서 봐서. 봐도 어떻게 알았었네. 아 이거 턱살이 조세호 씨 같아서 하고 약간의 제 체구가 좀 잘해봐야 하니까.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네. 네. 어떻습니까? 누나 정숙 씨는 좀 현장에서 좀 어떤 누나였는지. 원체 좀 밝은 분이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예, 현장에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스태프들도 웃는 얼굴로 작업하고. 김병철 씨 있으면 좀 김병철 씨 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자기의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편이었어요. 김병철 씨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저요? 네. 아, 저는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네, 그런데요. 분위기가 잘 안 돼서. 아. 이것도 또 궁금한데 차기작은 좀 정했습니까? 지금 왜냐면 러브콜 또 쏟아지거든요. 지금 뭐. 네? 감사한 제안이 몇 가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거 막 이럴 때 드라마 잘 되고 그러면 또 뒤에 후속으로 뭐 또 광고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작품 뭐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 우리 병철에 대해서 예, 뭐 성을 좀 띄겠습니다. 네네. 예, 병철에 대해서 우리 탐구해보는 시간이에요. 네네. 그 하루 일과는 보통 김병철 씨는 어떠세요?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저는 뭐 한 9시, 10시쯤 일어나고요. 자는 거는 뭐 1시? 그럼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일어나면 차를 마십니다. 메밀차를 한 잔. 아, 일단 공복에 메밀차 하나 좀 그쵸.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유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서 차 한 잔 마시구나. 그 다음에 식사를 좀 하시나요? 예, 식사는 간단하게 낫또와 바나나를 먹습니다. 아, 지금 혼자 계시니까. 이거 김병철 씨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은 아침 메밀차로 시작해서 낫또와 바나나. 낫또 이거 하십니까? 예, 막걸리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간장과 겨자 소스는 넣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냥 낫또 그대로의 맛만. 저도 그냥 낫또만 먹거든요. 진짜요? 낫또 드세요? 네. 약간 또 좀 그런 거 좀 건강 많이 좀 생각하시는 거죠? 네, 배변 활동을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안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낫또를 좀 드시고. 네. 그리고 저는 로봇 청소기를 잠깐 봅니다. 예, 그리고요. 되게 재밌거든요. 움직이는 걸 보는 게. 그리고 또 가끔 보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주고. 예. 게임도 하신다고. 아, 네. 플레이 게임. 아, 콘솔 게임 하시는구나. 아, 이야, 이게 저하고 또 굉장히 좀. 진짜 하세요? 저 콘솔. 아, 그럼요. 요새는 저는 갓 오브 워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하세요? 아, 저는 이제 저 스포츠 게임 좀 많이 하거든요. FIFA 같은 거. 예, 예. 이제 한참 광전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철 씨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필모를 쌓아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파국이다. 예, 이 이후로 김병철 씨가 한마디로 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애칭이 파국으로 불릴 정도로 뭐 이거 패러디 많이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국을 주시면서 자, 파국이다. 유재석의 파국으로 원한다. 파국이다. 박충아, 박충아. 여기가 그 여기가 파이스다. 그때 파국 뭐 여기다 하면서 파국이다. 야,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도깨비의 빌런이자 최종 보스 박중원 역. 네. 그걸 했었는데 백성 위에 왕, 왕 위에 신. 그 신이 김신을 거는다 합니다. 반역죄인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 그 정도가 저자의 가치다. 너나나나 900년의 세월이다. 그깟 물의 검으론 나를 못 뵌다. 그 당시 이제 보라색 혀와 입술기 굉장히 그 좀 강렬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 요 분장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네. 이게 식용색소 같은 거로 이 안을 다 물들여야 돼서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놓으면 이게 뭐 입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씩 탈색이 그렇죠. 되면서 에이. 보라색으로 좀 보인 거예요. 오히려 보라색이 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보라색이 더 무서웠어요. 아, 그랬군요. 예.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들었냐면 처음에 뭐 간신으로 좀 나와보고 환생한 어떤 역할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잠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약 좀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잠깐 초반에 잠깐 나오니까 촬영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쯤에 그 간신 캐릭터를 다시 등장시키기로 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다. 주인공들하고도 막 계속 뭐 해야 된다. 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좋았고 근데 메이크업한 모습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하면서도 좀 센 느낌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고 이 눈 아이라인을 막 그리고 그러니까 잘생겨 보이네. 그래서 좀 기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천상의 신이라도 된 줄 알았더니
지휘관은 영창 가고 아주 부대꼬라지 잘 돌아간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재단날. 형님, 지고 가요. 김은숙 작가님의 남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예,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좀 뭔가 우리 김종철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 좀 하시나요? 아, 저한테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아, 이 연기자가 연기하는 게 예상 밖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가 없었던 자리에서 다 주인공들이 있고 감독님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게 찐이야. 전에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전에 들으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믿고 쓴다. 예, 우리 또 김은숙 작가님이 우리 김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고 쓰시는 거죠. 예. 아,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예. 아, 여기 또 애교가 있으시네. 해봤습니다. 아니 그 우리 병철 씨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세심한 집 면목을 본 적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회식 자리에서 그 저 한쪽에 장병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까지 상담을 해주신다고. 네. 그 군인 역할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회식 자리에서 어느 순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분이 대본을 보면은 작은 역할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개성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섬세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디테일함이 나오시는 거죠.